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신가요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이번 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슈죠.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. 이제 내일 국내 시장으로 한 오후 10시 반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전월 대비해서는 0.6%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는 6.2%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클리브랜드 연준 같은 경우는 6.4% 정도로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일단은 가중치가 일정 부분 좀 변경이 되면서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그 폭이 일단 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지난번 고용 과정 지표 관련돼서도 일단은 좀 예측치가 크게 좀 벗어났던 측면도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가중치 변경 시 일단은 지금 전년 대비해서 약 0.2%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CPI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물가 상승률보다는 이제는 경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미 경기 상황들을 보면 견조한 실업률을 바탕으로 해서 경착륙, 연착륙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노랜딩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을 정도로 아예 착륙 자체를 하지 않고 바로 경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CPI 물가 쪽에 이제 집중하는 것보다도 경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엇인지 주목하는 그런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 물가 상승률보다는 경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자,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 바켓입니다.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먼저 경기 회복이 될 때마다 부동산 경기 관련해서 또한 재건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되는 종목인데요. 작년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했고 올해 실적도 경기 둔화 전망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발생된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수요, 북미 시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혜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제 중국의 이제 3월 4일 이제 3월 초죠. 경기 부양 기대가 좀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관련된 부양책이 집중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다면 두산 바켓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로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. 다만 이제 지난 11월 30일 날이었었죠. 기관들 갖고 있었던 물량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2월 말에 출회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수급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1월 25일부터죠. 저는 설 연휴 이후부터 전일 2월 10일까지 외국인들이 하루도 빼지 않고 연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점도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좀 견조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두산바퀴 같은 경우는 실적과 수급이 양쪽으로 모두 좀 긍정적인 그런 종목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두산 바켓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실적과 수급이 좋을 것으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